코로나19 사태가 캐나다에 있는 판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. 캐나다 캘거리 동물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나무 공급 부족으로 두 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동물원은 지난 두 달 동안 캐나다와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판다들을 계속 먹이기에 충분한 대나무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 대나무를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판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신선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. 결국 대나무를 수입하는 대신 대나무가 풍부한 중국으로 판다를 돌려보내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. 동물원 사육사에 따르면 신선한 대나무는 판다 식단의 99%를 차지하며 다큰 판다 한 마리는 매일 약 40kg의 대나무를 섭취합니다.